한비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 한비TV 라이브에서는요, 계란을 정의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계란은 저희 나라 말로, 순우리말로는 달걀이라고 하죠. 달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에그, 네, 일본어로는 다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다마고, 알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계란은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9kg 정도 먹는다고는 하는데, 저는 전에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계란은 거의 1년에 한 30개 한 판? 한판 정도도 못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계란을 꽤 많이 먹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도 한 2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파동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계란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저는 1년에 거의 10개 이하로 먹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더못살 때는요. 그래서 좀 비실비실합니다. 근데 계란은 영양이 풍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계란을 정리해놓기도 뭐 불편하잖아요. 뭐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비TV에서 계란을 잘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계란은 꼭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계란은 또 얇은 막이 있어서 이게 숨을 쉰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균이나 번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바깥에도 보관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을 많은데 때문에 냉장고에 냉장 보관하면 되죠. 냉동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란을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은 근데 계란이 원체 포장이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위로 그 사각으로 된 끈을 뜯어서 그게 정리를 예쁘게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6개나 뭐 10개짜리는 뭐그 위에만 잘라가지고 한 편에 딱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또 저희 집처럼 뭐 삼성 냉장고를 쓰시는 집은 또 나름 지금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이게 생산된 뭐 날짜라던가 그런 게 이렇게 양계장 번호가 써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데요. 요것도 있네요. 빨간색으로도 써 있고 그렇네요. 저는 영양란인데요. 이거는 이마트에서 영양란 산 건데요. 이거는 오늘 9월 22일인데 이게 10월 20일까지 꽤나 긴 식용란입니다. 국산이고요. 여기 보시면 잎수 12개짜리고요. 벌써 6개는 먹었어요. 네. 소란, 중란, 대란, 특란, 왕란 중에 요것은 특란입니다. 하루 영양 가득 영양란 12개입이라고 하네요. 횟수업 또 받았다고 합니다. 해썹은 인증 받기가 힘들겠죠? 좀더 청결하고 좋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의 팜에서 생산된 계란이라고 되어 있네요. 농장은 자연의 팜. 08CHY.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북바읍이라고 하네요. 이천이면 쌀도 유명한 고장인데요. 네. 쌀이 유명한 고장에서 계란도. 계란에 밥 해먹으면 그것도 참 맛있겠네요. 계란밥. 네. 4번 기존 케이지에서 사육 환경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냉장 제품이고요. 철저히 위생 관리된 포장 시설에서 고급 사료를 먹고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계란이라고 써 있네요. 예, 하루 영양 가득 이렇게 돼 있죠. 영도에서 10도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 양계농협 계란유통에서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는 나온 냉장고에서는 이렇게
계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계란을 맨 끝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더 획기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계란을 넣어주셨어요. 보관을 하시고 그다음에 냉장고를 열어주죠. 냉장고를 열어서 저희 집이 다 보여드리네요. 저희 집은 냉장고처럼 부끄러운데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가서 계란을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꺼내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고 온도 잘 됐나 보시고 잘 닫아주시면 계란 보관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